오늘 제가 미주님. 아, 네, 들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오래 했었고, 아~ 유튜브는 한 지 1년 좀 넘었어요. 좀 됐네요. 주된 콘텐츠는 그건 아닌데, 제가 작년에 미주님 따라한 메이크업 영상이 있는데. 아, 직접 하셨던 네. 거? 어,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스킨케어 먼저 할 건데, 수딩크림이거든요. 수분크림보단 조금 묽은 건데,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더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똑같이 해요? 스킨케어도?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유분이 더 있는 편이라서 더 가벼운 기초를. 아. 근데 이게 또 개개인마다 달라서 피부 타입 보고 저희가. 엄청 차가워요. 이거요? 네. 시원하죠? 지금 피부 열감 좀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 어드름 나가지고 인중에. 그때 전공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남의 얼굴에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시네요. 그래서 많이 레이어링 해주신 거죠?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는 유분감 살짝 있어요. 크림까지 다 바르고 톤업크림 미주님도 발라드리고 선크림이랑 톤업크림 믹스해서 얼굴 톤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게 만들어놓고 기스 들어가는. 근데 미주님이 아이돌만 하셨던 게 아니라 요즘 방송활동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2시간 촬영하시는데 네. 피부가 다 똑같이 하시네. 근데 미주님 피부나 뭐 자체가 메이크업이 잘 안 무너지는 편이어서 미주님 무대하고 내려와도 거의 메이크업 그대로인 편이에요.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저렇게 다 써져 있구나. 신기하다. 아니, 여기 이름 써져 있어가지고. 아, 맞아. 이게 미주 이것만 쓰거든요. 신기해. 아, 저 진짜 연예인분이 다니는 곳은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네, 다른 샵은 다 가봤었는데 이거 해서 가고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생각했던 뭐 미주 메이크업 중에 생각하셨던 거 있어요? 아니면 그 저는 이제 방송 메이크업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미주님 요즘 활동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지? 아니 요즘에 그냥 했던 네. 걸로 해가지고.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생겨 보이게. 미주 씨가 얼굴에 광 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베이스 하기 전에 약간 크림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살릴 때 미리 살리고 베이스를 하고 왔거든요. 이미 스킨케어부터 광이 엄청 많이 나는 거. 아, 네. 되게 촉촉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 건조하세요? 건조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베이스를 되게 얇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베이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 텁텁해 보이는 얼굴이어가지고 진짜 평상시 미주 씨한테 진짜 한 톤만 깔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그래서 커버도 거의 안 하고. 아, 미주님 근데 그냥 원래 이쁘셔가지고 뭔가 특징 메이크업이. 사실 근데 딱 뭔가 미주 씨 특징이라고 할 건 그냥 메이크업을 또 막 되게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실장님 1차 베이스하고 2차 베이스 하시는 편이에요? 1차 베이스를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살려줄 거잖아요. 그쪽만 약간 톤 정리 정도? 그래서 사실 아이 메이크업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진짜 그냥 한 톤. 커버 같은 것도 거의 아이 메이크업이랑 다 끝나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실장님 라텍스에 물을 안 묻히고 하시네요? 네, 이거는 머스테브. 머스테브. 그냥 베이스를 촉촉하게 해놔서 여기다가 약간 수분 라텍스까지 쓰면 사실 진짜 너무 빨리 무너져서. 얼굴 엄청 하얘졌다. 아까 진짜 그지 같았네. 살짝, 아, 근데 홍조끼가 있으신가? 맞아요. 얼굴에 좀 열감이 있어. 저는 유튜브 찍거나 할 때 조명 쓰면 얼굴 빨개지거든요. 귀도 빨개지고. 근데 그럼 톤 잡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그냥 자연광에서 촬영해요. 근데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빛이 엄청 많잖아요. 뜨겁고. 맞아, 맞아. 우와, 피부가. 진짜 한 톤만 깔죠? 근데 별거 안 하셨는데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필터 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왜 메이크업 못했었죠? 그때 옛날에 엄청 옛날에 저랑 가, DM한 게 있더라고 2010년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막 신기해가지고 왜 못했지 근데? 그때도 뭐 출장 같은 거 있어 미준 님 아, 메이크업 그 했다고 사실 미주 씨는 그래도 눈썹도 거의 안 그리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눈썹이 또 약간 진하면 약간 인상이 좀 진해 보이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하시고 어 맞아요. 실장님 약간 손이 빠르신 것 같아요. 맞죠? 어 맞아요. 아 그리고 약간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이러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 꼼꼼하게 디테일을 잡는 편이거든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썹은 조금 길게 그리거든요. 제가 이 눈썹을 따라하려고 엄청 근데 원래 자기가 자기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누구 따라가려고 하면 제 거가 돼요. 그냥. 아 맞아 맞아. 제가 원래 그렸던 대로. 맞아. 평상시에 눈썹 어떻게 그리세요? 평상시 그냥 일자 느낌. 눈썹이 수술 자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좀 짝짝이에요. 맞아. 사실 미주 씨는 약간 산이 있는 눈썹인데. 맞아요. 그 산이 있는 눈썹을 살짝 사실 가리려고 눈썹 꼬리를 되게 꼬리를 네, 내려서 그리거든요. 어허. 막 예능이나 이런 데 출연하시면 같이 가세요? 어, 무대가 있거나 이러면 같이 가요. 아. 특히 이번에 놀면머니는 거의 음방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녹화하거나 이런 거 그런 예능 같은 무대에 있을 때만 같이 네, 무대에 있을 때만 아. 평상시에는 사실 거의 이제 안 가긴 하는데 무대가 있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변형해야 되면 예능 같은 거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맞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또 예전만큼 막 그렇게 오래 안 하기는 해서 이런 색상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살짝 밝은 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톤이나 핑크 톤을 사용해도 약간 뽀얀 우유 같은 색깔? 진짜 이목구비 약간 또렷한 느낌이라서 섀도우 색을 조금만 진해줘도 되게 진해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인상 세지는 맞아. 뭔가 되게 꽉꽉 채워놓으면 답답해지는 인상이라서 저도 약간 그 아 진짜 빠르다. 사실 진짜 섀도우 딱 한 톤 깔고 라인도 사실 막 거의 안 그리거든요. 예능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이제 무대 할 때는 라인이나 속눈썹에 조금 이제 힘을 좀 줬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거의 치크 치크를 위주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눈에는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 무대 하실 때 이렇게 핑크색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거나 그리고 막 화보 같은 거 찍을 때도 요즘에는 포인트를 약간 치크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 했을 때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할 게 없었어요. 했었어요. 아, 작년에. 그러니까 막상 따라하려고 하면 덜어낸 게 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막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막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미수님은 그냥 본인이 그냥 예쁜 거여가지고. 맞아, 맞아. 사실 진짜 얼굴이 다 한 느낌이라. 오! 아, 귀여워. 안 돼. 인형 같아. 안 돼. 그 원래 막 유튜브 하면 닮았다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 닮은 사람이 다 그런 분인 거예요. 아, 메이크업을 약간 많이 안 하는. 안 하시는 분들. 미주님? 맞아. 그리고 나라? 그 건나라 그. 아, 어. 뭐, 뭐 할 게 없어서 뭔가 떡상을 못 했는데. 그렇다. 떡상을 못 해. 미주님이 약간 아이라인 엄청 깔끔하게 그리시더라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라인도 사실 진짜 하나로 해가지고 그냥 빼면 그 딱 끝나는 거라 대신 라인을 조금 길게 그려요. 맞아요. 라인을 길게 그리고 속눈썹은 또 그렇게까지 길게 안 빼거든요. 그때 따라했을 때 막 봤거든요. 근데 렌즈 같은 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네. 맞아요. 본인 렌즈가 있어요. 그럼 이런 콘텐츠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 해가지고 온건 처음이에요.
신기하다. 블루에 있었을 때도 뭔가 연락을 했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보내려고 딱 봤는데 위에 2019년에 제가 막 그러니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좁다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자꾸 놀아달라고. 무시가 다 있는지 몰랐어요. 아 있는데 이거 뿅 왔는데 뭐야?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언더섀도우는 해도 컨실러로 이 끝에는 항상 꼭 지워주거든요. 왜요? 이게 이쪽에 닫혀보면 원래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편이라서 여기 약간 나중에 이제 밑트임 같은 거 할 때 약간 터줍는다는 느낌으로. 이준님 살짝 올라가 있는데? 네, 살짝. 저도 약간 올라가 있나요? 이게 밑에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주 씨도 눈 위에가 올라간 건 아닌데 여기 끝에가 살짝 닫히는 눈이어가지고 항상 밑에를 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랑 이따가 이제 틀 거라서 맞춰서 이쪽도 라인 뒤쪽에 쌍꺼풀 뒤쪽으로 해서 여기를 터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시원해 보일 수 있게. 눈 앞에만 있니? 눈 아래.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일자 통으로 생긴 거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스케줄마다 속눈썹을 좀 다르게 붙이기는 하는데 무대 있거나 이러면 대도 약간 또렷한 걸로 붙이거든요. 요즘에 샵에서 그거 많이 쓰잖아요. 가닥 그거 뭐지? 맞아요, 맞아. 근데 확실히 약간 제가 원하는 모양이나 이 수처리 하려면 잘라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것도 너무 예쁘긴 한데 사실 이게 약간 데일리적인 느낌이고 여기에다 이제 무대할 때는 이 위에 겹쳐서 한 겹을 더 붙이거든요. 위에 약간 적층으로 쌓아서 가운데 두세 개만. 그럼 눈 어떻게 크게 뜨시지? 그러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에 트여볼 수 있게 거기서 무대할 때는 여기 위에다가만 한 두세 개를 더 붙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붙이니까 뭔가 더 이쁘다. 눈이 좀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이 이렇게 사이는 느낌도. 아, 나 깜빡보다. 그렇죠. 느낌 좀 다르죠. 일반인들은 못하죠. 근데 이걸 자르기가 이제 쉽지 않아서 약간 깜빡 같은 속눈썹은 배우분들이 쓰기가 적합한 거고. 특히 무대할 때는 조명이나 이런 게 세서 이제 깜빡 속눈썹으로 만약에 가다 뭐 한 두세 개나 세네 개만 이렇게 씻는다고 하면 사실 약간 비어 보이게 나오네요. 조명이나 이런 거 다 약간 날라가서.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근데 강아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원래 강아지 무서워했거든요. 어, 진짜요? 어렸을 때 강아지 때 막 뛰어다니다가 막 물릴 뻔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약간 귀여운 거. 저 조그만한 애가 뭘 생각하고 뭘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유, 저 조그만 게 뭐 네가 뭘 한다고? 아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 무서웠는데 지금은 무섭진 않더라. 근데 엄청 큰 강아지는 무섭고 강아지 아직 조금 큰 강아지는 저도. 네. 근데 정말 메이크업을 정석으로 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딱 할 것만 하고 이제 사람이 생김새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약간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뭐라 해야 돼? 단순해 보이는데 쉽지 않은 것들. 근데 눈이 진짜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미준은 여기를 그냥 다 깎아버려. 맞아, 약간 너무 조금. 맞아. 봤던 그 사진들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근데 확실히 깜빡 속눈썹보다 이게 더 그쵸?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뭔가 약간 내 거를 되게 올려놓은 느낌이어가지고. 깜빡은 약간 징그러울 때도 있잖아요. 짱짱짱짱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게 본래 내 속눈썹이랑도 되게 잘 섞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귀찮아서 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맞아. 저렇게 만드는 게. 맞아, 맞아. 요즘도 그런 속눈썹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확실히 그런 깜빡 속눈썹은 하자가 많더라고요. 간격 다 다르고. 맞아, 맞아. 길이도 다르고. 저도 사실 깜빡 속눈썹 있거든요. 근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 팁까지는 아닌데 속눈썹을 이제 올리게 되면 눈썹 이쪽이 좁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그러니까 바짝 안 올리고 살짝 떠서 아예 C컬로 올려요. 그러면 여기 음영 지는 게 좀 덜해서 속눈썹은 보이는데 답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주 씨도 속눈썹을 발짝 올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보여야 될 때는 여기 눈이랑 이 속눈썹 간격을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올리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그늘 지는 게 덜해서 속눈썹이 바짝 올라와도 안 답답해 보여. 아 근데 뭔가 실장님도 약간 화장 진하게 하면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 아닌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제가? 저, 네. 저는 그래서 눈 화장할 때 저도 거의 안 하긴 해요. 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맞아. 본인이 하는 스타일로 가가지고 맞아 맞아.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랑. 맞아 맞아. 뭐든지 약간 억지로 만드는 게 저는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준이 여기 다니시는구나. 저 다음에 여기 와야지. 오세요 오세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눈 모양이기도 해요. 리코더 부는 거예요? 제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거예요? 제 의자 위에 올려가지고 리코더 부는 줄. 제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애기여가지고 아직 짖는 거를 잘 못해요. 아 귀여워. 짖는 법을 잘 몰라. 진짜 근데 지금 실제로 아까 미주 씨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진짜 다양하신 분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막 공동사가 거의 없는.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아 귀여워. 이러면 안 되지? 이무식 안 되지? 너무 귀여워. 발소리도 귀여워. 너 왜 이렇게 못해? 팔다리가 너무 예쁜데? 길쭉길쭉한데. 언더 속눈썹은 절대 블랙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한테도 약간 마찬가지로. 왜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속눈썹이 요즘에 약간 트렌드라서 약간 쫑쫑쫑 올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까지 이러면 약간 말대로 약간 징그러워 보이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블랙으로 하는 것보다 컬러 있는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언더에 약간 마스카라 때문에 섀도우를 약간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블랙으로 하면 이게 위아래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미준님 메이크업 특징이 뭐냐면 안 한 것 같은데 자세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 별로 안 하셨네 하고 이제 막 맞아. 정말 따라해보려고 바닥도 다 하신 거여서 뭐지? 맞아요. 맞아요. 어, 저렇게 보셨네. 이 정도 숙지하고 이제 봤는데 어렵더라고. 맞아.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했는데 안 한 것 같이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진짜 한 끗 차이로. 뭐 펄 쓸 때도 애교살이랑 약간 굵은 펄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치크 하잖아요. 그 치크하는 부위까지 살짝 늘어뜨려주거든요. 이건 이제 무대 때 약간 이쁘게 보이는 팁. 위즈님이 그 진하게 메이크업 했을 땐 여기 아니었죠? 그 언제? 옛날 막 러블리즈 할 때. 그것도 제가 했었어. 아 진짜?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진하게 했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주 씨가 약간 원하는 방향이 그러기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러블리즈라는 곡을 할 때 약간 센 느낌이었었어. 미주 씨 포지션이 이제 지금은 솔로 활동하면서 사실 이제 예능이고 이제 무대할 때는 또 약간 다르게 하긴 하는데 많이 덜어내려고. 요새는 막 아이라인 엄청 뒤에 맞아요, 맞아요. 진하게 하시고 그때는 사실 그냥 음영이나 이런 걸로 여기 다 채웠었거든요. 그거 엄청 오래 다니신 거네요 여기. 저랑 한 5년 됐어요. 중간에 잠깐 이제 제가 샵을 옮기면서 잠깐 다른 데 가셨었다가 그게 쉽지 않은데 잘 많이 바꾸시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시장님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빠르시고 맞아요. 답답한 건 그것이래요. 저희가 이제 샵에서 헤어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저번에는 뭐 30분 만에 끝난 적도 있어요. 나가는데 그리고 뭔가 터치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그 블러셔는 다 그냥 저런 블러셔 쓰는 거 아니면 립스틱 사용하세요? 어 블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나와요? 네. 색깔이 이제 대신에 좀 막 뭐 빨간색이나 뭐 이런 걸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립스틱은 잘 안 쓰는데 크림 블러셔 가끔 쓸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베이스 용도로 쓰는 거라서 연한 컬러만 쓰고 오히려 위에 올리는 걸 좀 진한 걸로. 이게 확실히 약간 물든 느낌은 저 가루 블러셔가 훨씬 이쁘게 되더라고요. 뭐 신기해. 또 왔어. 이젠 발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메이크업 보고 따라하려고 엄청. 생각보다 진짜 뭘 많이 하는 정석은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안 한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거 한 거고 그 한 게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는 게 아닌데 착착착 하는데 그게 나오고 그래서 좀 신기해요.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 루틴도 다 배운 건데 뭔가 달라. 완성도가 달라. 왜 꺼진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어요. 11년, 2년 된 것 같아요. 전 지금 20년 말하려고 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다 됐어요. 우와. 다 됐어. 벌써 다 됐어.